올 추석 명절 참 길었지요. 이 명절은 대체적으로 가족하고 함께 오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내는 방법들이 참 가지가지야. 주위에서 들은 소리, 목욕탕과 헬스장에서 서실에서 들은 소리, 이 며느리들이 안 온다네요, 요새는. 아들만 온대. 전날 왔던 며느리는 송편을 사가지고 왔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지낸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자기 명절 때 어떻게 했는데. 고향 못 가는 사람? 부모님 찾아 못 뵈는 사람? 사정사정이 다 있겠죠. 뭐 마음이 삐뚤어져서든 뭐든 뭐 이유야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명절 때 말이 많지만 옛날에도 명절 때 제사 때 말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사 때왜 대추를 그만큼 놨냐? 대추를 왜 거기다가 놨냐? 또 관여를 하니까 우리 속담이 있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 남의 집 제사에 뭐라? 뭐밥 내놔라, 감 내놔라 하지 말라고. 왜? 제사의 형식이, 방법이, 상 차리는 거에 절의 형태가 또몇 시에 드리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담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도 안동지방 여행하다 보니까 퇴계 선생님 때 조금 이게 많이 것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뭐 퇴계 선생님이나 윤증 선생님 집에서 지낸 제사가 가장 간단해요. 이 명절 때 어떤 한 친구가 이 오형제, 예, 오남매도 예, 컸는데 어떻게 세상 얘기를 하다가 전날 이제 추석 전날 송편 만들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말하는데,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지가 볼 때는 이게 완전 꼴통이야. 이 보수 꼴통이야. 지 판단에. 그러니까, 그냥 툭 쳐라는 거예요. 형, 꼴통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송편 만들고 있던 손으로 이 뺨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5년째 이 명절째 안 가. 그리고 우리 수련회 나타나서 화날 일이 뭐냐면, 5년째 명절 때 고향에 안 가는 것이 화가 날 일입니다예요. 그래 왜안 가는데? 했더니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들은 얘기. 아들놈하고 명절날 와서 서울에서 와서 전날 무슨 얘기 하다가 월드, 뭐야, 그, 아시안 게임 보다가 뭐, 뉴스에 오염수 또 방출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화내야 네 건강에 안 좋다. 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이야, 아들한테. 응?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라. 나도 다 알아듣는다. 그랬대. 그랬더니, 아버지, 응? 저게 얼마나 이 인류의 악을 끼치는 일인데 분노해야지 화를 내야지 아버지처럼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네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네 건강이 더 중요하고 네가 회사에서 잘 다니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 일본 오염수 그것은 나는 나한테는 별로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예? 아버지는 완전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삐져가지고 방에 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삐져가지고 명절 안 쉬고 그냥 서울로 차 몰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자기 혼자 제사 지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맘 633을 하는데 좀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의식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염수 문제든 정치 이념이 들어와서 형은
아, 보석골 통일이구나. 그러면 우리 아내, 내 아내,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이익이 남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근데 우리는 앞사람하고 여기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맞다. 내가 옳다. 정의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내가 맞다. 니는 틀렸다. 이것을 우리는 정치의식이라고 해요. 종교의식은 이 정치의식에서 넘어서 오늘 평화의 기도 노래했던 것처럼 거기 옳은 것을 추구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정말. 어? 내가 맞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맞다는 얘기는 당신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주의 주장을 딱 내려놓고 앞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냥 앞사람을. 그 의견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래서 최고의 지식은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 요새 주식의 천재인 워린 버핏도 주제가 그거더만요. 나는 잘 모른다더만. 나는 잘 모른다예요, 이 사람도. 또 우리 그 테마 다뤘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세 번.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세 번.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이거 세 번만 해도 뭐가 탁 내려가지 않냐? 에고가 내려가지 않냐? 고집이 내려가지 않냐? 주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냐? 이때 우리가 만나는 세계가 종교의식이죠. 내가 종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주의 주장을 내 신념을 올바로 주장해서 그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치 이념이고 이념 세계고 생각 세계고 그걸 넘어서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냐고요. 형하고 틀어지는 거냐고. 내가 맞고 형이 틀린 것을 증명하는 거냐고. 그건 속는 거잖아요. 그건 의식의 거층이잖아. 낮은 수준의 의식이잖아. 진짜 내 안에 양심, 본성에 가까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형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하고, 아니, 아버지를 존중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진짜 예수를 영접 못하고, 뭐, 오늘 말로 말하면 귀신을 영접하는 거지, 귀신을. 진짜 좋은 생각을, 이익이 남는 생각을, 나 좋고 너 좋고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자, 우리 그것을 정리한 게, 저로서는 이 존귀연할, 코스 2단계 때 가는 존귀연할장. 나는 0이고 0이고 무한이다. 이 배경자를 셀프 리멤버링, 기억하고, 이곳에 왜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이 주제를 파악하면, 내가 지금 명절 때 형들하고 송편을 만들어요? 같은 자궁에서 나왔어요? 같은 이불 덮었어요? 같은 젖을 빨았어요? 자,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형제들 모여서, 그럴 때, 지금 우리하고 당장 이익도 되지 않는 무슨 정치 얘기하다가 그냥 툭 튀어나간 게형 보수 꼴통이야. 그럼 그 사과를 할 만큼도 못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쳐갔어. 그래서 5년 동안 안 갔어. 그럼 우리가 이것은 정치의식에서 사는 거지. 이념의 종로로 타는 거지. 생각의 종로로 타는 거지. 실제 없는 거에 매인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에 사로잡힌 거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건 현아, 내가 이곳에 왜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옛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이랬는데 그거보다 사람들이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은 나의 1차 고객은,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꾼 거예요. 나의 1차 고객은. 앞에 있는 형이죠. 앞에 있는 아버지죠. 나의 2차 고객. 가족들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고객이 아니고, 그 정치 이념이, 또 아니면 그 환경, 그 어떤 생각이 나한테는 더 우선이니까. 그게 1차 고객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고객 대우를 못 받으니까 상처 입을 거 아니에요.
눈도 마주치고 공감도 해주고 또 아니면 그런 얘기 논쟁을 피해서 다른 걸로 나갈 줄도 알고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이 길을 찾아가는 게 종교 의식이지. 자, 그런 도를 갖고 그런 가르침을 갖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모였다가 예수님한테 훈련받고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서 조직으로. 오늘 만나는 얘기가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둘씩 전도를 내보냈나 말이에요. 그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형성이 된게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 모인 모임이다라고 해서 이 지구상에 최초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형성된 교회가 20세기에 들어서면 전 세계 지구에 곳곳에 꽉 찼어. 없는 데가 없이 교회를 노골적으로 간판을 못 걸게 하는 데는 지하에서 암암리엘에도 이게 퍼진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이야. 이게 본문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 세상 조직 중에 저기 카톨릭 조직만한 조직 정말 드물잖아요. 교황 딱 뽑아놓고 추기경. 옛날로 말하면 총독들이거든, 총독. 총독이에요. 또 곳곳에 주교, 또 본당 신부. 자, 또 하나의 조직. 우리 전 세계 절간 조직, 이 승려 집단, 승려 조직도 대단하잖아요. 그 시발의 오늘이. 이 조직화를 정말 글로벌적으로 한게 기독교와 불교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 시대가 돼서 회사들이 글로벌화하죠. 우리 동네 또 하나 무슨 이쁜 집을 짓는데 봤더니 별다방 생긴데 스타벅스 생긴데 또 거기 빈 가게 생기더니 편의점 들어오더라고. 전 세계적인 조직? 지금은 이제 온라인도 돼가지고 그냥 가게 온라인 안에서 차려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이전 세계를 글로벌적으로 꿈을 꾸고 조직화한 것은 카톨릭, 교회,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교파가 여러 나눠졌으니까 조직이 약하죠. 또 승려, 또 마호메트. 그 이후로는 이제 정치인들이 그걸 해서 식민지를 삼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상업 시대가 되고 회사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회사들이 조직화를 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무슨 통닭집이 미국에 막 생긴다고 그저께 뉴스 뜨대요. 자, 그런 가르침이 시작되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이제 마을들이 아니지 이제 전 세계로 다닌 거죠.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람만 배웁니다. 사람만 훈련합니다. 여러분들 개 학교 다닌다는 거못 들어봤잖아요. 개 여행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개 훈련소 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거잖아요. 지들끼리 훈련소는 없어요. 갈매기급 조나단 시걸 이후에는 아무도 훈련 안 해요. 자, 배우러 다니고 자 여행 왜 가요? 그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견문을 넓히려고 가는 거거든. 보고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 허여큰 독일 왜 갔겠어요? 선진 기술이 뭐가 있을까? 여행 간 거예요. 배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배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뇌는 행복한 사람들이 살아남게를 만들었는데, 우리 뇌는 언제 가장 기쁘냐? 깨달을 때, 배울 때, 기쁘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기술 습득 없이, 새로운 지식 습득 없이, 내 운명을, 우리 집 가정의 운명을, 회사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냐고. 자, 지구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지구에 편만했어요. 어? 이게 스마트폰 하나로 다 통해! 물건도 사고,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전송하고, 영화도 보내고. 근데 그런 기술이 안 들어간 나라는 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배우는 사람이 이긴다. 이뇌 구조를 일찍이 공자는 2500년 전에 아신 거죠. 하기 싫으시면 불력여로하다. 배우는 사람이 이긴다. 요번에 우리 마음에 지난번 깨기를 한 부처님이, 예, 우리 교회에 부처님 오셨어요. 별칭이 부처야. 그래서 부처님이요. 옛날에 하나라고 지내가 있어가지고 맨날 걔를 부르려면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 또 어떤 놈이 있는지 알아요? 형이라고 쳐놓고서 형님, 형님. 내가 걔를 100일 동안 형님이라고 불렀다니까. 어? 형님 오세요. 이게 형님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분이 그때 하나를 뭘 가르쳐주고 갔어요. 근데 직업을 보니까 체형 교정사예요. 체형 교정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우리 마음 프로그램을 와서 한두 개만 전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배우는데, 배우는 거잖아요. 체형을 교정해서. 여러분들, 지금 인류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관절염입니다. 허리병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동네 다 할머니들, 이게 꼬부랑 할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요번에 전수를 봤는데 무슨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지금 아프잖아요. 치료도 한두번 받아봤거든요. 진단을 안 해봤고 나는 내 운동을 해서 그냥 지나가겠지. 이게 잘안 지나가는 거야. 지금 거의 한 5개월째 아프거든요. 근데 랜덤해요. 언제 아플지 몰라. 그러고 그냥 어떤 때는 막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쫙 올라와, 느낌이. 근데 이 걷는 거, 내가 안쓴 근육 늘어난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아는 기술이, 요령이, 높은 인식 수준이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그걸 받아들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갈 세계를 내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가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본뼈님한테 제가 자랑을 했어요. 요번에 이런 선생님 왔는데, 우리 본뼈님도 요새 허리 아프거든. 이거 잘못 구부리거든. 구부릴 수 있을 것 같다. 수술 안 하고. 그럼 수술을 안 해야 돼, 이것은 정말. 그럼 어제 몸을 조금씩 만졌는데요. 다들 막 얼굴이 바뀌고 눈이 커지고, 순간에, 순간에 그냥. 야, 이렇게 되는구나. 뭐 하나 고쳐지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앞에 배우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 배우지 않아서 떠나온 거잖아요. 그래, 고향에서 배척받고. 자, 이제 다른 동네로 나가자! 지점 차리자! 조직화하는 거예요,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오늘 왜 열세 제자가 아니고, 열 제자가 아니고, 열두 제자예요? 이게 다 우주의, 창조의 원리야. 열두 달이잖아. 오전 12시, 오후 12시. 12지간이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대. 12지간이야. 올림푸스 신도 12신이야. 그래서 12제자예요. 진짜 딱 12명만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이 후에 조직화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예수님이 딱 12명만 딱 뽑았어요. 무슨 정원제예요, 이게? 정원제?
무슨 뭐 허가 받았어? 뭐 한결이 감사 나와 이게? 왜 12명 뽑으라는데 13명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2명이라고 했을까 할 때, 원리가 있으지, 약간, 원리가. 또는 이렇게 2명씩 내보내는 거거든요? 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옆에서 기도하고 응원해줘야 돼요. 이기에 있을 때 떠나, 이렇게 구출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고, 수피도 그렇고, 애니애그램 이런 도가 있을 때, 그때는 글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 또 글이 있어도 글로 안전해지는 도가 있거든요. 뭘로 전했냐? 2명한테 전했어요. 2명. 특히 애니애그램이 그랬어요. 2명한테. 왜? 한 명이 죽으면 그 도가 끝날까 봐.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 2명씩이야. 그래서 증인제예요. 증인제. 지켜보는 일. 그래서 2명씩 내보낸 거예요. 자, 내보냈는데 전도의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길에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다니지 말고, 전대 동전도 넣어 가지지 말고, 신발은 신대, 옷은 두벌 가지지 말라 하셨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독교 공동체, 이 예수 운동은 이 처음에 이게 규칙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갖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가면서 돈벌수 있잖아요. 돈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신발은 신트, 그냥 옷 두벌만 갖고 가고, 두벌 옷도 아닌가? 응? 두벌은 가지고 가라고 그러네, 두벌은. 전대, 그러니까 지갑에 돈 차고, 요새는 전대 안 차지. 카드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카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세로는, 그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나오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집에서 오라고 그래서, 음식 맛있게 차려준다고 그래서, 침대가 좋다라고 그래서 옮겨다니지 말아라. 어느 동네 하나 집 정했으면 그냥 그 집에 있어라. 그럼 그 동네가 안 받아들이면, 그 집이 안 받아들이면 그냥 깨끗이 끝나라. 그냥 털고 나와라. 더 이상 미련 갖지 마라. 그럼 또, 복음을 원하는데, 전해라. 자, 신기술이든, 이제 요즘은 더 확대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맨발 걷기든 전하잖아요. 좋으니까. 요새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니까 일대하고는 다르지. 또 우리가 지금 체형 교정이 걸음을 통해서 교정하는 걸 했어요. 근데 정말 이것을 일찍 배워놓으면 여러분들 50대 후반부터 서서히 걷기 시작할 거거든요. 60, 70, 80 이게 그냥 제가 목욕탕 가서 물어보는데 전부 다 무릎 주사 맞아. 60대 후반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맞아요, 거의. 뭐, 몇 달에 한 번씩. 많이 많은 사람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게, 30대에 이런 지식이 들어오고, 체중 관리하고, 근육 운동 한 사람들은 30대의 체력을 오래 유지해 간대. 40대에 만난 사람들은 40대에 그 건강 정도를 오래 유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채권 식구들 지금이 할 때니까 언제 우리 체형 교정 다시 이 걸음마 연습을 한다고 뜨면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연습 좀 하자고. 왜냐면 이거 배우면 방 안에서도 걷는 거뭐 이렇게 아빠 꿈치로 걸으라 하거든요. 이 아빠 꿈치로 이방 안에서 걸으래요. 또이 몸의 생김새대로 걸으래요. 근데 우리는 바깥으로 벌려진 팔자잖아요, 저는. 그러고 이제 제가 이게 협착이라는 것은 수분 부족이고 수분 부족은 염기 부족이다. 이거 이 이론은 딱 맞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협착이 돼서 연골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다른 걸로 근육으로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런 등등의 원리를 보면 이런 복음이지 우리한테는. 이런 걸 받아들여. 배워서 훈련해서 나를 구원하고 이 가르침을 가까운 이웃들한테 도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통해서 지금 허웨이크님이 독일까지 가서 그 보는 걸 뭐예요? 그 기술로 해서 공해 없는 바닷가가 공해 없는
전기 배를 만들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셨다. 뭐, 이 당시는 우리 허리 아픈 거다 귀신이었어요.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귀신은 꼭 뭐가 붙냐면 더러워. 더러워는 우리 한글로 말하면 덜 없다야. 다 같이 시작. 덜 없다. 없어야 되거든. 방안이 없으면 뭐래?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 그래요? 깨끗하네, 이래요. 깨끗해. 근데 없는 게덜 없어. 그래서 더러워. 마음이 깨끗한 건 뭐예요? 마음이 탁 열려야 되는데, 비어야 되는데, 마음이 뭐가 찝찝해, 남아있어. 아, 마음 더럽네. 그러잖아요. 덜 없다라는 뜻이에요. 덜 없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는 더러운 거예요. 생각이 남다, 염증이 남는다, 소화가 불량이다, 무릎이 아프다.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럽잖아요. 그래서, 없는 건 내가 다리가 있는지, 위안 아플 때는 위 있는지, 안 아플 때는 혈압이 있는지, 우리 행복님, 당뇨가 왔다 그러는데, 당뇨가 뭐 없는지, 이런 거다 모르고 다녔어요. 없어, 없어. 그냥 깨끗해.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덜 없어가지고, 아픔으로, 염증으로, 불면으로, 분노로, 억울함으로, 서운함으로, 불안으로. 그래서 잘 갖고 남아있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을 수많은 문화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현미경과 망원경이 없었던 시절이라 뭐가 귀신이고 뭐가 무슨 균이고 이런 거 알겠어요? 우리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코로나 균 미리 못 막는 거 보세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고. 아, 귀신이지. 자, 오늘날은 그런 것만이 아닌 오히려 내 생각이 내 오염된 생각이 그중에 가장 최고의 귀신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당신은 틀렸다. 이 귀신에서만 나와도 아, 앞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의 1차 고객이 누군지 정치의식에서 종교의식으로 기억자에서 배경자의 바탕을 둔 지금 경험자로 이내 안에 있는 여러 자아들 중에 어떤 나를 사용하느냐.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우리 또 배워가고 활용하고.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 내 맞는 사람들한테 가득. 자, 복음 가장 간단한 거. 나 좋고 너 좋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개인에서 조직으로. 이제 세계는 조직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 조직의 원형은 교회나 카톨릭, 승려들 집단, 절. 자, 그것의 시작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